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가 봉쇄 해제됐다가 다시 봉쇄되는 등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중국의 봉쇄 상황이 우리 화학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의 이 코로나 상황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화학 업종 주가 추이부터 분석을 먼저 해볼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학 업종, 예를 들면 대표 기업들이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LG 화학인데 제가 볼 때는 나올 만한 악재는 모두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말 나올 만한 악재는 전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근데 지금은 오늘도 좀 장 자체가 오늘도 이제 두 기업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도 악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호재에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이 보면은 미국과 이제 상위 지수 S&P 500하고 상위 지수하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하고 LG화학의 주가 추이입니다. 그림을 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앞에 보면 결론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1월 달부터 거의 한 지금까지 보면 한 2년 동안 주가가 쭉 이렇게 미끄러 내려졌는데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원가가 올라가는 고유가가 형성됐고 두 번째는 중국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완전히 묶어버렸고 그다음에 재개와 봉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GDP가 얼마였습니까? 중국 GDP가 0.4%였습니다. 중국이 생산하고 중국이 다운스트림 화학을 생산해서 미국과 유럽으로 팔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 업스트림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업스트림 화학 위주로 돼 NC 크래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뜰 수가 없어요, 주가가. 그래서 가동률 자체도 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2021년 1월 달 이후부터 무슨 소식이 있었습니까?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또 공매도가 재개됐다는 그런 소식, 그게 심리적인 압박감. 그 다음에 그때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면서 그때 당시에 또 찍었던 그런 압박감. 그러니까 나올 만한 온갖 악재,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그런 악재도. 그러니까 나올 만한 악재는 모두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올 만한 악재가 있나요? 화학한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쫙 찍었는데 제가 볼 때는 S&P 500도 그렇고 중국 상해도 그렇고 하나솔루션하고 LG화학도 그렇고 이게 저는 바닥에 대한 징후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에 반응하는데 호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에틸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제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품 가격은 중국에 반응을 해요. 왜? 중국이 열려야 돼요. 중국이 0.4%씩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가격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델타를 해결하면서 중국이 급등했는데 지금은 오미크론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뭐 때문에 시노팜, 시노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 특화된 300신을 만들고 있어요. 임상을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결과 나오면은 델타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오미크론도 충분히 개발할 거라고 봐요. 그럼 중국이 빠른 속도로 맞추고 둘 다 이게 한 95%를 맞췄습니다. 14억 명에 두 번씩 맞춘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레퍼런스 경험이 있는 그런 약이 회사가 개발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가가 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한 번만 더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 때 3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주가 지수보다 더 빨리 화학은 빨리 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많이 빠졌다가 델타하고 베타하고 와일드 타입의 백신을 만들었다 하면서 화학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하나 솔루션하고 LG화학 한 200% 올라갔죠. 그런데 보면 S&P 500은 100%, 중국 상위 지수는 50%밖에 못 올라갔어요.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2021년도 1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온갖 악재는 다 나왔어요. 첫 번째 나온 게 공매도 재개였어요.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이었고, 두 번째는 국제유가 전쟁의 침공이었고, 우크라이나 침공이었고, 그 다음에 상해가 코로나 때문에 재봉쇄됐다는 그런 온갖 터질 만한 악재는 다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좋게 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나올 만한 학교는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중요한 키포인트는 중국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림 빠르게 두 개만 보고 가실게요. 네. 중국이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CC 크래크 가동률이 뚝 떨어져 버려요.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 원가가 올라오는데 이걸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잖아요. 중국이 생산을 해야 한국은 잘 되는 구조예요. 중국이 생산을 해야 돼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일어나고. 그런데 가동률이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바닥 상태예요.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오미크론에서 극복하는 순간 중국은 한국 화학기업은 빨리 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1년을 선행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10월 달에 중국에 당대회 있다. 그 다음에 11월 달 뭐 이제 시진핑 이제 3기 연임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8월 말이나 결과 나온다? 이렇게 좋게 반영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략은 예를 들면은 바닥에 접근해 있다. 화학이 PSR로 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솔루션, 뭐 LG화학 저는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우리 화학 기업의 주가가 바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강희경 고문님. 자,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에 대해서 이제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중국은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으로 14억 그 중국인을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지금 개발 중인 mRNA 백신이나 경구용 치료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이 봉쇄에서 해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에서 이미 상업화된 게 있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수량은 적지만 이제 팍스로비드가 있고요. 일본의 시오노기가 경구용 치료제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오엔텍의 이 백신이 중국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한 임상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일단은 맺고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전 세계에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변이에 대한 상황이 어떠냐라고 봤었을 때 BA 오미크론 하위 변이죠. BA4하고 5가 우세종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일단 지금 먼저 보게 되면 BA4하고 5가 거의 81%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앞에 그림에 보이시죠?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여기에 백신에 대한 전략 그리고 최근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미국은 그 BA4하고 5가 들어간 백신을 좀 생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국 FDA 자문위원이 제조회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쪽으로 좀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 유럽은 효과보다는 시기, 이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BA1으로 된 이 백신이어도 좀 빨리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게 EU 유럽연합의 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먼저 좀 빨리 맞춰야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세 번째 중국은 앞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을 지금 홍콩하고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안에 8월 말쯤이면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부터는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잠깐 한국에 대해서 좀 하면 최근에 이제 뉴스가 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노바백스하고 같이 이 노바백스 백신을 제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적으로도 백신을 개발을 했지만 노바백스도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런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개발을 이제 해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약이 체결됐죠. 그래서 이런 국내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봉쇄해서 해제가 될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국은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을 지금 개발 중인데 빠르면 9월부터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